이 영상은 유니온 8000 계정에서 육성했으며 무자본 육성 영상이 아니니 무자본분들이 시청하시고 이 직업 구린데요 사기치네 라고 하셔도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키워볼 직업은 메이플스토리 영웅 직업군 중에서 첫 번째로 출시된 아란입니다. 현재 메이플 2021 라이브 토크 간담회 선물로 테라버닝 부스터를 뿌리고 있으니 18일 전까지 들어가서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저도 그걸로 키우는 겁니다. 아란은 캐릭터를 생성하면 과거 회상으로 시작되는데 헬레나와 대화를 하고 아이를 구해주며 시작됩니다. 얼음에서 깨어나고 각종 튜토리얼들을 하고 몬스터를 잡다보면 1차 전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직을 했으니 바로 리스 항구로 가서 창고에서 만들어온 육성템을 빼주고 골드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테라버닝 부스터를 쓸 건데 레벨 11의 테라버닝 부스터를 사용하면 200레벨까지 딱 맞게 레벨을 밟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란의 스킬을 보면 콤보가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콤보 어빌리티, 공격해 오지게 누르면 되는 스매시 스윙, 개인적으로 쓸 일이 많이 없었던 스매시 웨이브, 부스터, 온오프 할 수 있는 어깨빵, 바디 프레셔가 있습니다. 스킬 찍는 순서는 솔직히 상관이 없겠지만 부스터를 찍고 시작하면 어차피 패시브라 공속 증가를 얻은 상태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니온은 일반 몹 데미지를 찍어서 템을 긴 게 하나도 없는데 기본 공격에 몹들이 잡초처럼 쓰러집니다. 골드비치에서 30레벨을 찍었으면 빠르게 2차 전직을 하고 커닝시티 늪지대 악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란 2차 전직 스킬은 200까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밀격, 제자리 회전 같은 스킬이 있고 윗점프, 피흡, 포람의 눈 바르기, 마스터리, 격겜 마냥 커맨드로 때리면 추가 데미지, 더 세게 휘두르는 연구, 헬스, 파이널 어택이 있습니다. 이제 위점이 생겼기 때문에 높은 곳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사냥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참고로 점프해서 쓰면 한 번 쓸 수 있지만 바닥에 붙어서 쓰면 두 번까지 쓸 수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밀격이랑 회전하는 스킬은 진짜 200 찍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2차 전직했다고 해서 사냥 방식에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격키를 연타하면서 짧은 사거리를 활용해 손가락을 괴롭혀야 됩니다. 악어를 잡고 레벨 47을 찍고 바로 페리온 유적지로 가는데 저는 군영으로 안 가고 패스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3차 전직까지 있을 겁니다. 아라는 대부분 버프 스킬이 온오프라서 패시 없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200까지는 불편한 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패시 3마리였습니다. 전역 못하고 해골이 돼버린 스켈레톤 장교를 반시계 방향으로 쓸어주다 보면 레벨이 쭉쭉 오르게 되고 3차 전직 바로 전에 이지 작품을 잡아서 레벨업을 해주면 기분이 끝내줍니다. 그런데 레벨이 59에서 걸렸으니 다시 밖으로 나가 해골 몇 마리를 더 잡고 레벨 61을 찍어주도록 합시다. 아라는 전직 때마다 리엔으로 가야 해서 귀찮지만 초보자 스킬이 리엔으로 돌아가는 스킬이 있으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과거로 가서 도둑맞은 보석을 찾아주면 3차 전직을 하게 됩니다. 보석 찾는 게 너무 부드러워서 넣어봤습니다. 3차 전직을 했으니 바로 하늘 계단으로 갑시다. 3차 전직을 하면서 이제 공격키만 오지게 누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쓸 수는 있지만 곰탱이 뺨 후리는 스킬을 배우게 됐으니 좀 단순해졌습니다. 3차 전직 스킬은 1차 콤보 어빌리티 강화용, 분노 조절 잘해, 공중 부양 가능하게 해주는 에어로 스윙, 도끼 찍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몸 모으기, 경량 버프, 방무 댐증 달린 패시브 하나, 공격력 방어력 증가하고 몬스터를 밀어내기 쉬워지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하늘 계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뺨만 후리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뺨 때리는 게 상당히 느낌이 찰집니다. 1000 콤보가 되면 분노 조절 잘해 스킬을 사용해서 분노 모드를 쓸 수 있는데 뽕맛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분노 조절 잘해 스킬이 없어서 콤보 1000이 되면 바로 분노가 터져서 분조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하늘 계단에서 레벨 74를 찍고 바로 마가티아의 루르모를 잡으러 갔습니다. 연구소 103호에 있는 마스터 몬스터인데 나 부캐 좀 키워봤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채널 돌면서 싹 쓸어가는 맛집 몬스터입니다. 처음엔 좀 걸려도 레벨업하면서 스킬이랑 스탯을 찍다 보면 점점 빨라져서 금방 잡게 됩니다. 레벨 83까지 루르모 유리를 깨준 다음 리프레로 갔습니다. 바로 스타포스 사냥터로는 안 갔고 왼쪽에 다크래쉬 있는 곳이 있는데 전 그곳을 좋아합니다. 버닝도 높고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페어리를 잡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 여기가 좋습니다. 몬스터 레벨이 103인 줄 알고 갔는데 104였습니다. 경험치를 조금 못 먹었지만 어차피 금방 레벨업 하니까 개의치 말고 잡아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아드레날린 부스터 스킬은 마스터 기준 그냥 아란의 모든 공격 스킬 데미지가 100% 증가하는 패시브가 달려있으니 데미지가 약하신 분들은 먼저 찍으시면 좋습니다. 데미지가 복사가 된다고. 여기서 레벨 100을 찍고 빠르게 4차 전지까지 해줍시다. 리엔에 박혀있는 무기가 빡쳤다고 하니 가서 힘으로 버릇을 고쳐주면 4차 전직을 하게 됩니다. 101 레벨이 됐으니 지금 진행하는 모멘트리도 받아주고 다시 사냥을 하러 갑시다. 테라버닝 캐라서 블랙셋도 받았으니 70작을 발라주도록 합시다. 실패해도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1시간도 안 입을 거니까요. 하늘 둥지는 바로 제끼고 루디브리엄의 뒤틀린 시간의 길 2로 왔습니다. 왠지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생각보다 잘 잡혔고요. 일단 4차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뺨 후리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동물농장, 분노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다이슨 청소기, 보스기, 공격력 크뎀 최종 데미지 증가하는 마스터리, 몸빵 패시브, 커맨드로 쓸 수 있는 스킬들 데미지를 올려주는 패시브, 커맨드로 패면 데미지 증가 버전2, 더 세게 휘두르는 연구 버전2, 어드밴스드 파이널 어택, 매용, 의지가 있습니다.
비욘드는 생각보다 범위가 좁고 연계기라서 섞어 쓰기 귀찮았습니다. 그래도 간지나서 좋았습니다. 코인 모을 때 추가 경험치 주는 거, 레벨 낮을 때는 진짜 뼈에 사무치기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이런 주년 이벤트 할 때 부캐 키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레벨 120 중반쯤에 폐광 4로 넘어왔습니다. 시르네 동굴도 좋지만 전 버닝 있는 맵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맨 아래쪽에 위로 이동하는 포탈이 있으니 위에서 아래로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140 근처까지 있다가 캐시샵 텔레포트로 커닝타워로 갔습니다. 갑자기 영상의 캐릭터 데미지가 이상할 정도로 높은데 제가 영상 찍던 게 끊긴 줄 몰라서 커닝타워부터 영상이 없어서 5차 전직하고 다시 찍었습니다. 여긴 버닝이 없을 정도로 인기 사냥터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뺨 때리기만 해도 1, 2, 3층이 다 맞아서 원킬 만나면 아주 편안하게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테라버닝 부스터로 키우시는 분들은 150 찍으면 루타비스 세트를 받을 수 있으니 한결 편하게 사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템 꼈습니다. 160을 찍고 연무장으로 갔습니다. 맵이 넓어지니 뭔가 확실히 레벨업이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이퍼 스킬을 빼먹었는데 140레벨 때는 바로 분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아드레날린 제네레이터를 배우고 160레벨 때는 리엔에 있는 왕큼 포람을 맵에 박아버리는 마하의 영역이라는 스킬을 배웁니다. 이게 범위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어서 그냥 써도 10마리씩 죽더라고요. 사용해보면 뽕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0까지 연무장이라서 사냥했는데 영상 다시 찍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무장 2를 가봤는데 연무장 2의 구조가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직접 다 해보시고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을 찍고 황혼의 페리온에서 파이어보호를 잡았습니다. 발굴 지역도 가봤는데 그냥 에어로 스윙으로 슥슥 쓸면서 다니니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근데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체 언제 에어로 스윙이 켜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파블 비욘드 연계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91을 찍고 헤이븐의 멍청이 퀘스트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바로 194가 됐습니다. 헤이븐 짱짱맨. 마지막 사냥터는 헤이븐 가파닐로 갔습니다. 상하차를 하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혼자서 하는 게 편해서 그냥 버닝 높고 좀 좁은 곳을 골라서 갔습니다. 유니온이랑 하이퍼스탯에 데미지, 일반 몹 데미지를 찍어서 어거지로 원킬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편하게 사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을 찍고 지금은 220을 찍으려고 키우긴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아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이펙트는 나름 화려해서 키울 때 눈은 즐거웠습니다. 마하의 영역을 사용할 때나 분노 모드 들어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원킬 나서 나름 편하게 키웠지만 원킬이 안 난다면 생각보다 키우기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커맨드나 공격키를 연타해서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커맨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잠글 수 있으니 쓸데없는 스킬들은 잠궈놓는 것이 편합니다. 써야하는 버프가 적어서 편했습니다. 저는 패시 있어서 어차피 상관은 없었지만 대부분 온오프 스킬이었고 블레싱 마하, 메이플 용사 이렇게 두 개만 써주면 돼서 편했습니다. 비욘드는 반드시 파이널 블로우를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점프 스킬 쓸 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서 개인적으로 불호였습니다. 그래서 전 에어로 스윙으로 사냥하거나 그냥 파이널 블로우만 쓸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란을 개편해준다면 단독으로 비욘드만 쓸 수 있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차 패시브 스킬 중에 마이트라는 스킬을 보면 몬스터를 밀어내는 데 필요한 데미지 감소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런 거 없애고 다른 좋은 효과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크 스킬이 120레벨 2렙 기준 콤보 구슬 경험치 650% 증가라 키워주신다면 다음 부캐를 키우실 때 나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아란 육성은 여기까지고 제가 키워봤으면 좋겠는 직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